없어지는 것들이 모이면 땅도 생명도 모두 죽을 거라 했습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돼지의 품에 누이고 흙을 덮어 오랜 시간 완벽히 비워내면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비우며 나온 것들을 모아 새로운 재생의 에너지로 만들어 세상의 열과 빛으로 돌려주곤 하면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순환. 죽은 듯 보이던 대지에 국화꽃 피고 청송 뿌리 내려 생명의 숲으로 거듭나니 지금은 모두가 통하고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에서 신환경이란 이름의 문화가 꽃피웁니다. 북적이는 사람들이 미소로 새롭게 써내려갈 순환과 소통이 행복한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 다시 생명이